있어요. 이어 제작진을 반겨준 스타는 VIXX 빅스. 뮤직비디오 속 화장은 안 하는 거예요? 뮤직비디오 속 아 그 인디언 추장 같은 화장이. 뱀파이어의 완벽빙이 된 뮤비 속 메이커. 그거는 무대 한번 하면은 네. 이상 더 이상 다 흘러내릴 거예요. 네. 아마 저더 까매질 걸요. 긴 옷이 까만 옷이 될 수 있고 애녀 얼굴은 하얗다가 더 까매질 수도 있고. 하얗다가 난 날개는 하얀 순간 없어. 카메라요? 또 때렸어. 애녀 하얗거든. 말 거짓말하면 어떻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했다 내가. 켄! 켄의 장난에 정색한 멤버들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요. 켄! 켄! 정말 장난 끊이질 않네요. 잡아 켄씨가 되게 폭력적이라는. 네? 네 제일 폭력적이에요 세상에서. 그러나 장난을 치다가도 무대만 오르면 뱀파이어로 변신하는 빅스. 저는 확실히 힘드네요. 뭔가 멋있고 재밌고 힘듭니다. 홍민 씨만 힘든 거 아니죠? 다들 춤을 별로 안 쉬네. 저도 별로 힘들잖아요. 이게 많이 추다 보면은 몸에 익숙해집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체력이 올라가게 돼 있죠. 그래서 저는 힘들잖아요. 영화를 보는 듯한 빅스의 무대,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네요. 빅스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무대에 오른 허언칠한 미녀들 누구죠?